안녕하세요. 먹방 모자의 마리입니다. 11살 아들 이현입니다. 자, 오늘의 음식 보여드릴게요. 짜잔, 엄청 시원해 보이죠? 자, 1위의 CP는 먹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뭐가 지금 하얗게 올라온 거 보이시죠? 국수야. 불고기 냉국수. 바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슉! 위에 지금 불고기 보이세요? 빨간 거는 고추고 얘는 밀어야지. 그죠? 이건 우리 아들 먹으면 안 되지. 냄새가 당연히 이 좋지. 흰색은 뭐야? 인생 먹으면서 얘기해야지. 자, 일단 아들부터 조금 퍼주고요. 학교 갔다 돌아와서 밥이 진주. 조금 오해가 가는 비주얼이죠? 약간 퓨전식이에요. 슈! 고기를 잔뜩 얹어서. 스파게티 같긴 하다, 근데. 조금 그렇게 보이지. 근데 그렇지는 않아. 슉! 요것도 얹고. 얹고. 맛있겠다.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개한 마리? 한 마리. 자, 어, 뒤에도 없는데. 아들 한 마리. 뒤에서 포기하고 누운 것 같은데. 그런데. 슈. 이젠 안 나오네, 다행히. 진짜 시원한. 얼음도 좀 줘야지. 얼음? 진짜 시원한 냉국수예요, 냉국수. 아빠 봐봐, 맛있을 거야. 이것도 맵지 않게 했어요. 약간 새콤달콤 보여드릴게요. 퍼가지고. 완전 맛있을걸. 짜잔, 큰게 이거예요. 자,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 먹자. 잘 먹게 시켰습니다. 고기 더 먹고 싶으면 얘기해. 자, 짜잔. 냉면인가? 아, 그러니까 냉국수. 아니, 더우니까 냉국수 있어. 어때? 맛있다. 시원! 좀 식연을 했어요. 제가 신거 좋아해서. 무표정으로 먹어볼까요? 진짜 맛있다. 너무 좋다. 레시피는 제가 뭐 청했으면 그때그때 올리는데, 이거는 지금 국물 뭐로 냈냐면요. 일반 냉면 육수에다가 사과랑 양파랑 양배추 갈았어요. 완전 맛있지?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화가 났어, 왜? 신맛밖에 안 느껴져. 뭐 신맛밖에 안 느껴져. 달달한 맛도 있지. 달고 밑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아, 잘안 보이시는구나. 자, 제가 좋아하는 이 채소. 고수? 아니야, 고수 아니야. 이거는 샐러리. 샐러리. 시원해요. 샐러리맨. 이거 맛있어. 김치랑 같이 먹어. 진짜 맛있어. 왜? 얼음을 음미하는 중. 얼음을 음미했었는데. 샐러리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좋아해서 넣었어요. 맛있다. 고기 좀더 줘? 왜? 좀 쉽게 먹어. 이제 한번 고기 좀 먹어볼까? 응, 고기 먹어. 고기랑 먹으면 좀 괜찮아. 진짜 맛있어. 근데 괜찮지? 좀 드셨으면 좋았을 뻔했어, 아들은? 아니, 네가 아직 안 와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넣었지. 안 그랬으면 따로 넣었을 텐데. 그래도 고기는 안 시네. 당연하지. 국물만 있으니까. 그래서 고기랑 먹으라고 하냐. 김치랑 먹어봐봐. 진짜 맛있어. 고기 좀 적죠? 네. 아, 맛이 완전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에요.
고기만 먹으면 느끼해서 이렇게 같이 먹어야 돼. 추가 좀 더 줘? 이제 또 다시 얼음은 왜? 이거 되죠? 응? 얼굴 되죠? 응. 내가 좋아하는 갓김치. 갓? 응. 갓. 갓김치? 응. 요즘에 니네가 그 좋아하는 그 표현, 갓. 그거 왜 갓김치야? 이게 갓이거든. 응. 갓김치인 줄 알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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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갓, 갓 담는다 할 때 가? 응. 김치 중에 왕이야, 갓김치? 그렇게 되네. 맛있다. 얼음 의미 좀. 맛있다. 뭐 먹고 있어. 완전 좋다. 이건 실제 넣었어? 이거 샐러리 먹으라 그러면? 응. 나는 완전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거 우리 보시는 마이둥이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 이 요리? 어떨 것 같아요? 맵지 않아요? 맵지 않고 그냥 좀 뭐라 그래? 그냥 시원하게 했어요, 이번에는. 이건 바닷가 먹어. 그래, 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는. 두드려 좀 헷갈리겠다, 너 이틀 왔으면. 네 말대로 김치 중에 최고? 갓? 일부러 안 잘랐어요, 보여드리려고. 어제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나 김치 내가 먹어도 맛있냐? 맛있어, 너 좀 자른 거 좀 먹어. 밑에 건 좀 잘라놓고 위에 건 보여드리려고. 이걸로 먹어. 어때? 네. 맛도 가시다. 맛있다는 거야? 좋은 쪽으로 가시 아니야. 이것도 살짝 그 뭐지? 뭐? 너무 저장가? 어, 맞아. 다들이 완전 입맛이 대장금이라니까요. 맞아, 정확하게 얘기해. 여기서 그만 하자, 진짜. 응, 맞아. 아주 정확하게. 이상하게. 왜? 뭐지? 그 연어 위에다 완전 그 동글동글한 거 뭐였지? 캐비아인가? 캐비아 아니고. 까먹었네. 갑자기 말하니까 아마도 기억이 안 나네. 아까 그런 맛 나지? 응. 맛있지. 진짜 처음 먹어보고 와사비다. 맞아, 와사비 맛 좀 나요, 갓김치. 못 드셔봤으니까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뭐지? 드레싱 같은 그런 맛 날 거예요, 아마. 뭐가? 아, 엄마가 지금 갈아놓은 게 사과하고 양배추하고 양파를 갈았잖아. 그리고 이제 냉면 육수에다가 이렇게 고기랑 조금만. 너 먹을 줄 알았으면 정말 안 시켜 하는데.
사과 좀 왔어? 근데 사과는 맛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진 않네. 그럼 무슨 맛이 많이 나는데? 육수가 대부분이고. 어디 한번 다시 냉정한 조서의 아들의 맛평가를 들어볼까요? 무슨 맛 나는데? 시고 밍밍하고 조금 달다. 빙고인데 빙고? 약간 새까맣죠? 좀 갈아놓은 게 그래서. 근데 익숙해진다 이제 좀 먹으니까. 국물 좀 더 줘? 국물 좀 더 줘? 이제 배가 불러진다. 이제 고기는 다 먹어야지. 고기는 다 먹어야지. 야채 한 개도 안 먹더라도. 너무하네. 뭐 야채도 뭐 이만큼 먹으면 되지. 먹었어. 이제 양말한다고 더 먹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알았지? 다 먹여야지. 오늘은 강아지 한 마리도 밖에 안 하네. 그래 어려. 오늘은 우리 강아지가 포기를 했네요. 자고 있다. 다 먹을 거야? 아들은 가버렸어요. 또 학교도 가신다고 가셨고 이제 제가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거의 무슨 샐러드 정도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과일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쭉 뿌려놓은. 아들 고기만 먹고 가버렸네요. 모스가 뒤에서 아 잠깐만. 아이고 뒤에서 지금 아이고 이제 막 이러지 마. 자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린다고 했어? 일틀어놨더니 먹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가 민망할 것 같은데 안 됐다. 약간 샐러드 같은 거, 과일 샐러드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불고기, 냉국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 맛있고 건강한 밥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